예영이 어디가 있대요? 스키장. 혼자 쓸쓸하게. 스키장이나 흰눈 보면서 스키 타다 보면은 마음 편해질 거야. 주황 씨도 스키 타면서 나 잊었어요? 내가 언제? 우리 헤어졌을 때. 내가 그렇게 한가해? 정신없이 일하면서 참고 견뎠어. 자긴? 난 뭐 그냥 견뎠죠. 일로 와. 일로 와, 안아줄게. 얼른. 자. 오늘 저녁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셨어? 응. 맛있는 푸아그라. 어머니도 좋아하셨겠네. 응, 좋아하셨어요. 지배인이 나더러 딸이냐고. 그래서? 어머님이 며느리라고. 아유, 회식만 했으면 좋았잖아, 같이. 주황 씨, 은여우와 무슨 생각나요? 누가 자기들을 은여우래? 응. 누가? 할머님이. 다음번에 이제 술 먹고 할머니한테 한번 앵겨야겠네? 미친 척하고? 대놓고 하신 게 아니라 빗대서 어머님한테 얘 여우 목도리 해줬냐? 그러신다? 난 진짜 목도리 얘긴 줄 알고 아니, 전 그런 거 별로예요. 나이 들어야 어울리잖아요. 그랬어. 그랬더니 할머님이 왜 별로야? 넌 밍크 목도리보다 여우 목도리가 제격이야. 검은색이나 갈색 말고 은여우 하면 얼마나 이쁠 텐데. 또 한번 은여우 나알아 먹으라고. 그래서 할머님이 하나 사주세요 그랬지? 잘했어.